오늘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 특히 모세오경, 선지서, 예언서 등을 포함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이 종교적인 규례인가, 아니면 생명의 본질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한 이야기인데, 우리는 지금 구약 시대를 우리는 살지 않았고, 또 우리는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어서 율법을 공부하지 않았고, 율법을 배우지 않았고, 율법의 엄중함, 율법의 무거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해할 때 이론적으로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 역사 동안에 이 주제 때문에 큰 무거운 짐을 지었고 싸움을 하였고 그리고 백성들이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명령을 하셨죠. 구체적으로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문법이 된 것이 율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이 종교적 규례인가? 아니면 그 말씀이 생명의 본질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또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담을 통하여서 노아를 통하여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 말씀인데요. 그 성경 말씀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성경은 분명하게 생명의 본질, 이 말씀을 지키면 사는 것이고, 이 말씀을 거역하면 죽는다라는 생명의 본질로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받은 사람의 행동이 중요한 것입니다. 과연 그 말씀을 생명의 본질로 지켰는가? 아니면 그냥 종교적 규례로 지키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은 생명을 지켜내는 말씀들이에요. 무엇을 하라, 무엇을 먹지 말라 등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악과인 것이죠. 그것이 종교적인 규례로 접근하는가, 아니면 생명의 본질로서 접근하는가에 큰 차이가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두큰 주제에 대해서 굉장한 많은 갈등을 역사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이해하는 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에서 판매하는 뭐 비둘기나 소나 양이나 이런 제수용품 가판대, 제수용품 백화점을 뒤엎으셨고, 노끈으로 만들어서, 양들을 내어 쫓으셨다. 예수님이 내어 쫓으신 양이 몇 마리일까? 요세푸스 역사가는 약 30만 마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우리는, 제사, 유월절에 대해 드리는 번제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을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을 드신 이유가 뭐냐면 종교적 규례로 발전하는 것을 파괴하시고 생명의 본질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전체를 다룰 수 없지만 한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레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유언을 한 것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 강 저쪽이 어딥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광야에서 신들, 또는 이집트의 신들, 또는 요단 동편에 있는 암몬 족속의 신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신들을 섬기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에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광야 40년을 지나지 않습니까? 40년이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의 역사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이기도 하면서 그 지방 신들의 역사를 그들이 다 흡수하면서 지나가게 됩니다. 신기한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을 그들은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들은 배웠고 강력한 훈련을 고된 훈련을 아주 그런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역사도 있지만 이집트의 종교, 그 다음에 광야의 종교, 그리고 요단 동편의 종교, 요단 서편인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종교가 그들이 살아온 종교 안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대로 누적되어 있고 중첩되어 있고 그래서 마치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유럽을 여행하면 영국이나 뭐 다른 나라 유럽을 여행해서 오래된 교회, 아주 오래된 교회를 방문하면 은혜를 받음과 동시에 의구점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오래된 교회, 천년 이상이 된 교회, 영국에는 천년 이상이 된 교회들이 가끔 있습니다. 천년 전의 교회가 얼마나 그의 믿음이 순수하고 그 예배당을 만들기 위해서 온 동네 모든 성도들이 헌금을 내어서 벽돌을 나르고 진흙을 이기기도 하고 온몸을 다해서 예배당을 건축을 해서 정말 지금도 보기에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때 세워진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서 자세히 살펴보면 세상에 있는 온갖 우상의 모형들이 성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예배당에 왜 이방 신들,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공부하지 아니하면 잘 알지 못하는 이방신의 기호들이, 이방신의 어떤 형상들이 예배당 안에 아주 강대상 안에 그리고 깊숙하게 벽화로든지 그림으로든지 조각으로든지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사실을 저는 영국에서 교회를 공부하면서 제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고, 어떠한 조각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은 무형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표현하지 말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보이는 하나님, 보이는 신들을 그렇게 조각해 놓고 어마어마한 유명한 사람들의 그림으로 또는 조각품으로 또는 여러 가지 형상의 모양으로 장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뭐 유럽 교회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안에서 특히 예루살렘 성전 안만 들여다봐도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만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에만 성전을 두고 보더라도 그 성전에 온갖 이집트의 종교, 그 다음에 광야에서 배웠던 종교들, 이방 종교들, 또 요단 동편에 있는 암몬의 종교들, 또 요단 서편에 있는 모든 종교들이 집약적으로 교회 안에 장식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가들은 모든 신들, 그 우리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또 이집트에 있는 많은 신들이 있었고, 광야에 많은 신들이 있었고, 가나안에 많은 신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신들이 종합적인 종교적 규례로 인간은 발전시킨다. 이 종교가들이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혼합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종교가들이 보는 종교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모든 교회 안에도 이방 신상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본다면 어떤 종교가 추구하는 명령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은 성경대로 다른 종교는 종교대로 명령이 있지 않겠습니까? 규범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종교적 규례가 그것을 종교적 규례로 사람들은 흡수해서 그냥 규례로 또는 교훈으로 우리가 사람들이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여호수아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종교의 자유를 주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택하든지 아니면 강 저쪽에서 이집트에서 배웠던 신들, 광야에서 배웠던 신들, 그리고 요단 동편에서 배웠던 신들, 그리고 요단 서편에 있는 아모레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무엇을 믿을 것인지를 택하라. 그러나 나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수아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 여호와를 섬기든지 아니면 강 저쪽에 있는 신들, 강을 건넌 후에 너희들이 봤던 그 신들을 택하든지 너희가 오늘날 택하라. 마치 여호수아가 유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주는 것처럼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과연 하나님의 명령은 종교적 규례인가? 생명의 본질인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종교적 규례로 받을 것인가? 생명의 본질로 받을 것인가?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많은 사람들, 또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본질로 받는 사람보다 종교적 규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 말씀이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은 마치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 애굽과 광야에서 섬기던 신, 또 요단 동편의 신들이나 요단 서편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섬길 것인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을 주셨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24장 14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강조합니다. 2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는 너희가 선택을 해야 된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신학적으로는 가나안 선악과라고 합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만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에덴 동산에만 선악과는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오늘 나에게도 나의 삶 안에 깊숙하게 선악과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선악과라고 생각하면 뭡니까? 선택에 대한 완전한 자유의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못 먹게 할수 있잖아요. 아담이 선악과 열매를 못 먹게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담에게는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먹게 하면 되잖아요. 안 만들면 되잖아요. 못 먹게 하면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고,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는 것은 어떤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계로 만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계로 만들어서 그냥 눈만 뜨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만들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행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하는 행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배도하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욕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을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배도하든지, 내가 선택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선악과가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는 광야에서 또는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선택해야 할 선악과, 선택에 대한 완전한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것을 하면 좋겠습니까? 안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이것을 하라라고 말하기보다는, 말씀하시기보다는 우리가 영적인 성숙함으로 좌를 택하든지 우를 택하든지 선택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선악과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이것을 가나안 선악과입니다. 그들은 뭘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이방신을 택할 것인지 그들에게 주신 자유의지로서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24장 14절입니다. 하나님만을 선택해야 돼. 너희의 자유의지로서 하나님만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은 뭘 선택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선택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선악과는 에덴 동산에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에 다양한 모양으로 존재하는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에 대한 거룩한 시험입니다. 오늘 저에게도,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에게 우리 앞에 선악과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주신 완전한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것으로서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는 그 자신이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광야 40년, 광야 40년 동안에도 선악과는 존재했습니다. 뭡니까? 신명기 30장 19절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이 신명기 30장 말씀을 일컬어서 복의 신학 또는 저주의 신학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선택해야 하는 선악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께서 생명을 완벽하게 주시면 되는데 왜 자꾸 선택하게 하라는 것인가 고민하고 갈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생명을 택할 수도 있고 사망을 택할 수도 있고 복을 택할 수도 있고 저주를 택할 수도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의지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영광 가운데 우리를 보시고 영광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생명을 택한다라는 게세 가지입니다. 첫째,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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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제, 번제, 화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제사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하면 제사인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면 예배인 거예요. 그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생명이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냐? 예배다. 하나님 믿는 것은 예배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예배 이전에 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사랑의 증표로 구약 시대에는 사랑의 증표가 제사이고 신약 시대에는 그 사랑의 증표가 예배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결과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시대에는 제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증표로 나타나야 되는데, 사랑이 빠져버린 제사, 사랑이 빠져버린 예배. 살기 위해서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된다. 두 번째, 그 사랑하면 결국에는 그의 말씀을 청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을 청종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두운 밤에 길을 갈때 홀로 가면 괜히 쓸쓸하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벗과 함께, 누구와 함께 길을 갈때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인생길에 나 홀로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 홀로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주어진 상황들을 해결하고 극복하고, 초월할 것은 초월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동행하는 임마누엘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생명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주셨는데, 광야 생활을 주신 이유는 광야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택하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기 위해 훈련받는 곳입니다. 광야는 생명을 택하는 훈련, 그리고 복을 택하는 훈련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무엇을 택했을까요? 물론 생명을 택한 사람도 있고 복을 택한 사람도 있지만, 그들은 신비롭게도 저주를 택하고 죽음을, 사망을 택하게 됩니다. 광야의 선악과가 있었고, 가나안의 선악과. 가나안에서는 뭐를 택해야 되느냐?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입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그러나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뭘 선택할 것인지 너희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가나안 선악과라고 일컫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냐? 종교가 아니라 생명을 택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고, 그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방신을 섬기는 것, 종교 선택의 자유가 아니라 그 책임은 저주와 사망이라는 겁니다. 내가 저주와 사망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복과 생명을 택할 것인지 너희가 선택해라. 아담에게 선택권을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선악과 가나안의 선악과를 주신 것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종교적 규례인가, 생명의 본질인가? 종교적 규례, 생명의 본질. 오늘날 우리에게도 선악과는 존재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넓은, 다른 성경에는 뭐 길로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습니다. 생명을 택하기 위해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가지만 너희가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말씀은 미래 세대, 지금의 세대의 선택적 선악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택했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좁은 문을 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좁은 문을 택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사실입니까? 네? 좁은 문을 택한다라는 것은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것이고, 자기를 찢어야 되는 것이고, 자기를 표박하여서 엎드리게 하는 것이고, 더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좁은 문을 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사람들은 넓은 문을 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 규례로 택해서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에게 보편적으로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본질로 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종교를 갖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종교를, 우리 기독교라는 종교를 갖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의 명하신 복을 택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독교인이나 기독교라는 종교인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을 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복을 택한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생명이고 영생이다. 우리는 이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예수께서 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자유의지가 있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도 있고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굴에서 핏방울이 속, 땀, 핏줄이 터져서 핏방울이 흘, 땀이 핏방, 핏물처럼 흘러내리는 것까지 간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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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쓰고 애써 기도하신 내용이 자유의지로서 예수님께 있는 자유의지로서 십자가를 택하는 죽음의 길을 택하기 위해서 몸부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셔도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 위해서 오신 어떤, 죽기 위해서 오신 어떤 기계적인 행동으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라 난 3일 만에 살아난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죽으신다라는 것은 고통 중에 최고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택하신 곳이 뭡니까? 영생인 줄 아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구약을 읽을 때, 신약을 읽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명령인 생명,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고 영생이 되는 것이다. 영생이란 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영생이란 말이 영원히 산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시간의 연속적으로 1년을 살고, 100년을 살고, 1000년을 살고, 만년을 살고, 10만년을 살고, 억만년을 살고, 이런 개념이 영생이 아닙니다. 영생이란 말은 조에라는 말입니다. 조에. 아이오니오스 조에입니다. 아이오니오스란 말은 잘안 쓰고, 조에라는 말을 씁니다. 조에라는 말은 시작과 끝이 없는 생명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못 해석해서 영원히 산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시작과 끝이 없는 생명을 가지신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시작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시작이 있어요. 언제인지 시작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시작이 있었고, 노아도 시작이 있었고, 에녹도 죽음을 보지 못한 에녹도 시작이 있었고, 불병고로 승천한 엘리야도 시작이 있었습니다. 시작이 있었어요. 모든 생명체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영생, 조에라는 말은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 불멸의 생명을 뜻합니다. 이건 누굽니까? 시간의 연속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을 뜻합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로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생명을 가지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입니다. 영생이 뭐냐? 그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온전히 덧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란 뭐냐? 단순하게 기독교라는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기 위한 선택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기 위해서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가 생명이 아닙니다. 교회가 구원이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것, 그래서 오늘 교회 가서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는 것이죠. 남들이 볼 때는 기독교라는 종교인이 되는 것이지만 우리의 몸부림은 생명을 택하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예배를 왜 하느냐? 생명을 택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서 끌려와서 예배하는 사람보다 나는 생명을 택하기 위해서 찬송으로 생명을 택하기 위해서 예배하고 생명을 택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생명을 택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사람의 결과물은 달라질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시지만 하늘 보좌를 보내시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기 위한 선택입니다. 선택을 해야 된다. 너희에게 선악과가 주어진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은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말씀하신 사람 광야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광야 이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 너는 뭘 선택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는 것이 세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그를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그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이다. 말씀에 청종한 결과가 뭐냐? 그를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인생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기 위해 주어진 기회이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생이란 뭐냐? 한 기회입니다. 선물입니다. 무엇을 택할 것인가?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기 위한 기회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 시대에도 선악과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2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전히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시험 드는 사람은 여전히 시험 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세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시대를 분별합니까? 이 시대 선악과는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이 시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뉴스를 계속 봐야 됩니까? 어떤 정치 평론을 봐야 됩니까? 모든 정치 평론은 중립일 수가 없습니다. 뭐 유튜브에 나오는 것이든지 방송에 나오는 것이든지 어떤 방향이 있습니다. 그들이 선택이 있습니다. 대담을 들어보면은 요즘 선거철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아, 누구를 지지하는구나.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구나. 누구는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구나. 대담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선택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쪽이 유리하도록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 이야기를 잘 들어서 분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무슨 말씀입니까? 구약 성경 말씀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창세기가 기록됐고 모세오경이 기록됐고 율법서가 기록됐고 선지서가 기록됐고 예언서가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우리의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마음이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들어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육체는 후패하나, 나이가 들면 늙어가는 거잖아요. 늙어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이, 육체는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롭도다. 무엇으로 새로워지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밖에는 우리가 새로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날마다 말씀 안으로 더 깊이 한 걸음씩 더 깊이 한 걸음씩 더 깊이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었다라는 것은 아, 그만큼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갔구나. 오늘날 나이가 든 사람을 꼰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꼰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잔소리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깊이 들어간 결과가 오늘 우리의 인생의 나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말씀에 근거해야 마지막 때에 우리가 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가짜 뉴스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환란이 오고 어려움만 와도 말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백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음모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는 마태복음 24장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에요. 말씀에 근거해야
마지막 때 수많은 소문들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점검입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명령인 이 말씀을 종교로 받아들이는가, 종교적 규례로 받아들이는가, 생명의 본질로 받아들이는가.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 넓은 문을 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대다수 사람들이 넓은 길, 넓은 문을 택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적 규례를 버리고 생명의 본질을 택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무엇에든지 참될 수 있는 기준, 무엇에든지 경건할 수 있는 기준, 선택,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할 수 있는 기준과 선택,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택하라. 이것이 뭡니까? 캐논입니다. 캐논. 우리가 성경을 캐논이라고 합니다. 카메라 회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캐논입니다. 이 캐논이란 말은 하나님의 절대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1.1획도 변함이 없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하신 말씀, 노아에게 하신 말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모세에게 하신 말씀, 다윗에게 하신 말씀,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이 모든 말씀을 축약해서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생명의 본질로 믿고 있습니다. 생명의 본질로 받아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생명의 본질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에 살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생명의 본질을 택하는 것이고,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생명의 본질을 택하는 것. 우리 앞에 놓인 선악과입니다. 종교적 규례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생명의 본질로 택할 것인가? 생명의 본질을 택하는 사람은 적지만, 종교적 규례를 택하는 사람들은 많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본질을 택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